못할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이 공사 잘 끝내고 돌아가서 좀 더 단란하고 행복한 가족 같이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랑해요. 저희 토네 현장은 사장님 및 모든 운직원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VDU, GMU 유닛을 완료하였고 이제 마지막 유닛의 시운전 업무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장 전 직원이 합심하여 현장 개설 후 1250만 시간 부재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토네 현장 부재로 나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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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문순 기간이라고 하는 우기철이 5월부터 9월 중순까지 계속되어 갑자기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아 현장 공사에는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치고 강렬한 태양빛과 습한 환경으로 기온이 40도씨 가까이 올라가 매우 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성격이 온순하고 친절하며 외국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서 있는 사람에게는 늘 의자를 갖다 주고 앉으라고 친절을 베푸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BAPP 현장에서 새해 인사와 함께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무사히 사고 없이 현장일이 진행되고 마무리되어 모든 분들과 건강하게 복귀하게 되길 희망합니다. 첫째를 출산하고 얼마 되지 않아 BAPP 현장에 부임하게 되어 아들의 영아기 시절에 대한 추억이 별로 없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016년에는 현장 업무 마무리 후 복귀해서 아내와 아들 리오와 함께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전남 고향이래요. 현재 인도는 12월 겨울이라고 하는데 35도까지 이르는 고온이 연속되어 무척 덥습니다. 그렇지만 열시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맡은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들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잘 나가겠지만 인도의 날씨만큼 열정을 가진 동료들과 함께 하였기에 잘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6년에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멕시코는 치안이 굉장히 불안한 국가로 주재원 및 가족들의 안전이 항상 염려되지만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자신의 맡은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주재원분들 덕분에 내년 5월 양산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상 멕시코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 모레스테 멕시코 화이팅! 페리스 아니오 누에보! 산동 유아에서 2년간 엔진 생산, 품질 등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지금 현재 전부 청도에서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아이들은 이번에도 우등상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더욱더 열심히 하려고 다짐합니다. 신년 파이어! 산동 현대 유아 짜요! 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현대자동차 그룹 파이팅! 파이팅!